이해 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처장님의 독특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 호위무사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 동기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징계 사건 변호인 했고 장모 사건 변호인 했고 이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 팩만 드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는 절친이죠? 뭐 친한 사이죠? 네, 평가에 나름 잘 아는 사이죠. 예, 예, 그래도 여쭤봅니다. 네. 의리남입니까 아닙니까? 네? 의리남. 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생각하시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데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까?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그. 학자적 관점에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의 입장은요? 이론상으로는 주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재판규범으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충돌의 경우에는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내재적 한계에 따라서 회피하거나 재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봐봐요. 헌법상 있는 재판권이나 국회 입법권도 이해 충돌이 있을 때에는 법률로 다 회피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재척 기피 회피 알고 계시죠? 심지어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재척 기피 회피를 두고 있습니다. 처장님의 독특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우리 처장님의 그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는 우리 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 동기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징계 사건 변호인 했고 장모 사건 변호인 했고 이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 팩만 드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자, 법령해석 국장님. 예.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일반 원론적인 답변을 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아, 눈치 보는 건 아니고, 예, 저도 처장님 생각과 동일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내재적 한계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법제처 전체가 헌법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부권 행사도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정부에서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적어도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그런 법률들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서에도 있지만 위헌적인 법률이 많았고 소지가 있는 법률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 행정권을 침해하는 그 법률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큰 정책과 배치되는 그런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그것이 뭐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남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는 절친이죠? 예, 뭐 친한 사이죠? 예, 평가에 나름 예, 잘 아는 사이죠. 예, 예, 그래도 여쭤봅니다. 의리남입니까 아닙니까? 네? 의리남. 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생각하시게 의리가 있는 남자잖아요. 의리 없는 남자라고 말씀은 못하시겠죠. 자, 저도 의리 있는 남자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 네. 그런데 국민과의 의리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의리를 지키는 분이 제 기억으로 딱 두 명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리는 잘 지키고 있다. 또 한 명 의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측은 지심적 의리인지 아니면 정략적 의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과도한 의리 아닌가. 의리는 의리도 법 안에서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즉 탄핵된 경우는 또는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경호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5년입니다. 그걸 따져보면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2027년까지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이죠, 지금. 그런데 경호동을 짓는다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56억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데 이미 34억이 투입이 됐대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빼면 실제로 2년이에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이 경호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시 이 법을 바꾸면 소급 입법이 돼요. 이럴 때 사후적으로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전적으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대해서 이 예산을 왜 집행하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아니, 처장님, 보세요. 그렇고요. 2년간만 필요한 곳에 지금 경호동을 짓는다고 지금 56억을 투입해서 경호동을 짓고 나면 2년 동안은 이거 뭐합니까? 흉물이에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 아, 사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경호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 업무 시설 관련해서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차장님. 됩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그 이후 여사 때 그때 이제 그 6호 4조제 6호를 적용해가지고 그밖에 처장의 경호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국내의원 해가지고 자 옆에 조언을 받아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네, 서류 서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민 되죠. 자 숨가쁘게 그래도.